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6.11 커링 앤 파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이 주제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 원래 이 커링과 파셜은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있는 게 아니라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거예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건지 우리 강의가 있죠. 커리큘럼 중에서 초급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Learn, Help, Learn, Haskell 초급 4년차.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Help, Learn, Haskell 수업은 듣고 있거나 이미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중등 1년차, 2년차와 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커링과 파셜인데, 이게 어떤 동작맥 알고리즘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멀티플라이해서 AB, A 곱하기 B를 리턴하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멀티플라이해서 바인드하고 뒤에 null, 컨텍스트를 null로 잡은 거예요. 컨텍스트를 equal null. 그 주어를 처음부터 null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주어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주어가 윈도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null로 지정해버리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다시피 console.log 해서 null과 두 번째 아규먼트를 이루어주고 있죠. 그죠? bind. 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bind입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는 null, 두 번째 아규먼트가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더블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console.log 더블 하면 이렇게만 보면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니까 뭐 드러나는 게 없죠. 그냥 function이라는 것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저장해 보면은 function. 그래서 bound multiply 됐어요. 그냥 multiply가 아니라 bound multiply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이 bound multiply라고 한 이름이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multiply라는 펑션은 우리 왜 만들어 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그냥 multiply가 아니라 bound 된. 그죠? bind의 과거 분사형 bound. 그죠? bound multiply가 만들어져요. bound multiply. multiply가 만들어져요. 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 multiply입니다. 뭐에 묶여 있느냐니까 이 a가 2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또한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주어가 없다는 걸 명시합니다.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펑션 혼자 쓰인다는 거죠. 더블 혼자 쓰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console.log 더블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엉뚱한 걸 제가 눌렀습니다. cancel. 저장을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6, 8,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ound multiply인 double은 뭐와 같으냐니까 multiply에 2가 들어가 있고 3이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어서 다른 에피소드도 같이 나와볼까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두 번째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 파셜, 펑션 파셜이 어떤 파셜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니까 파셜이라는 펑션은 아규먼트로 첫 번째 펑크를 받고 두 번째는 아규먼트 바운드인데 여기 뭐죠? 이게 스프레드인가요? 레스트인가요? 그렇죠. 뭐 갑자기 헷갈리네. 스프레드인지 레스트인지. 그렇죠. 받아서 두 번째 리턴, 뭔가 펑션을 리턴합니다. 그죠? 리턴되는 펑션은 또 새로운 아규먼트를 받는 것들에 이것도 마찬가지 REST 오퍼레이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도 또 뭔가를 리턴합니다. 그죠? 그리고 리턴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리턴합니다. 그렇죠? 펑션이 리턴하는 것이 펑션이고 이 펑션이 리턴하는 것이 또 이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져 보여요. 모양이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죠? 리턴하는 거 보니까 펑크는 얘 펑크고 콜이 왔어요. 콜이 왔고 컨텍스트는 디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있단 말이에요. 컨텍스트 equal thi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주어가 있을다. 주어가 있다. 주어가 있어야지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게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유저, 그다음에 존 있고, 펑션 메소드죠. 유저에 딸려 있는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타임 프레이즈, 타임 있고 프레이즈. 여기에 디스가 쓰이고 있죠. 그죠? 오브젝트 속에 있는 메소드에 디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say라고 하는 메소드는 아규먼트를 두 개로 받아요. 첫 번째는 타임을 받고 두 번째 프레이즈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저에다가 say now라고 하는 별도의 펑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say now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펑션에 아규먼트가 뭔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implementation이 뭔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문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일단 이거는 뭐 지워놓겠습니다. 그래서 partial 연속 불러왔습니다. function partial 어디 있나요? 위에 연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partial에서 첫 번째 여기 들어갈 펑크에는 뭘 넣나요? user의 say 요 녀석을 넣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규먼트 여기 이 녀석이잖아요. 여기에는 뭘 넣나요? 보니까 하나 뭐 많이 들어왔어요. new date get hours plus colon plus new date get minutes 해서 우리 이전에 시간 할 때 다뤘던 내용이죠. date 펑션 플러스 hour 펑션 플러스, 그죠?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 메소드를 불렀죠. 메소드 플러스 시간을 찾아내고 분을 가져오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아규먼트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요.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경우는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레스트라든 스프레드라든 딱히 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say now라고 하는 펑션이 지금 여기에 어딨나요? 유저에 하나 지금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런데 아규먼트가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리턴 되나요? 요게 리턴 될 거 아니에요? 이 펑션에 say now라고 하는 펑션에는 요게 리턴 되겠죠. 그죠? 그럼 펑션에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죠? 이건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user say now 여기서 user say now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say now에다 아규먼트를 hello를 쓰게 됩니다. 이 hello는 어디 들어가게 되나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서 뭘 리턴하게 됩니까? 요걸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use say now에서 hello를 하게 되면은 어떤 펑션에 콜해서 this는 뭐죠? this는 주어. 주어니까 요게 주어가 되죠. 요게 주어가 되고, 다음에 요 녀석은 뭐죠? 요 녀석은 우리가 이전에 보냈던 요 녀석이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은 뭐죠? 이 녀석은 지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결과 나오나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파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좀 보면 좀 이걸 왜 이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이제 다른 과목들 하스켈 과목에서 이걸 다뤘어요. 그래서 하스켈 아마 초급 4년차에 페피런 하스켈 여기서도 좀 다뤘을 것 같고, 중등 1년차에 A Gentle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in Haskell 여기서도 이걸 좀 다뤘을 것 같고, 그리고 람다 캘큘러스, 그죠?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수학이죠. 수학에서도 이걸 좀 다뤘을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 군데에서 다뤘을 텐데 그 파셜이 이런 원리로 동작합니다. 이처럼 이제 파셜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적용함으로 해서, 이게 원래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일반 파셜, 파셜은 is from functional programming. Functional programming like Haskell.
그죠? And mathematics 수학입니다. Like lambda calculus. Lambda calculus 이런 데 쓴 거예요. 그래서 calculus죠. 그래서 요걸 그냥 파셜 자바스크립트에 파셜이 이렇게 쓰인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전에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다른 과목들 하스켈이라든가 람다 캘큘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중등 1년차에서 다루는 주제들이죠. 이것들과 연동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법, 이러한 파셜 기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말도 못하게 유용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하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기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파셜 기법입니다. 파셜에 이어지는 쿼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쿼리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뚫어지게 보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질의답변 게시판 있죠? 우리 채팅룸, 개발자 채팅룸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